쟤들 하여튼.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냐? 예진이 어디가 좋냐? 형, 어? 뽀뽀는 해봤어요? 바보같은 얘기야. 뭐라고요? 바보같은 얘기야. 누나도 지금 사랑해? 바보. 그렇지. 너네 100일은 안 됐지? 어떻게 좋을 때야. 100일 되면 말해, 저한테 100원 드릴게. 큰일 되면 1000원이다. 종국이는 어떤 분하고 결혼하고 싶냐? 설마 옆에 계신 분? 얘들 봐라, 얘들 봐라. 어? 둘이 다 꺼졌잖아. 살리세요, 오빠. 아, 빨리 살려, 형이. 너 아주 결단력 있다. 살리세요, 오빠. 야, 너 그리고 왜 머리를 다 따냐? 그거 떼면 안 되는데. 에헤이. 그게 진짠데, 지금. 까만 것만 떼고 있어. 국정아, 콩나물 머리를 왜 떼? 그럴 아, 정말 형 머리를 뗄 순 없잖아. 농담이 되지? 여기 그 연인분들은 저쪽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저 두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저쪽으로 가주시죠. 네, 서로 사귀시는 분, 그분들 있잖아요. 대성아. 아니, 그렇게 얘기해야지, 정확하게. 서로 연인이나 지금은 서로 남인 척 해야 되는 두 분. 이제 웃으시는데? 역시 내 말이 맞았군. 이렇게 정확하게. 네, 그렇구만. 여기까지 같이 왔으나 바로 앞에서 차를 따로 타시는 분. 야, 너는, 야! 너는 대단한 대성이다. 야, 아유. 지금 손을 꼭 잡고 싶지만 수많은 시선과 카메라 때문에 와. 서로 애정 표현을 못하고 있는 두 분. 저쪽으로 좀 가주시죠. 잡살 선정 서로 1등에서 몰래 손잡고 다니는. 대성이.